안녕하세요. 겜도TV 릴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 1월 12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코스튬 리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슈퍼 코스튬의 버금가는 퀄리티의 공모전 코스튬 2종과 함께 콜라보 영웅으로 등장한 포프 마음의 추가 코스튬이 공개됐습니다. 길고양이 녹시아와 수녀복 파르바티는 아레나 콜로세움에서 많이 활약하는 만큼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녹시아를 이런 컨셉트로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공모전의 힘으로 탄생한 길고양이 녹시아입니다. 슈퍼 코스튬으로 호평받았던 긴 생머리 스타일을 고수했고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귀 그리고 살랑거리는 꼬리까지 녹시아의 무표정과 더불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목에는 커다란 방울까지 달려있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박스까지 직접 메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 녹시아는 검은색을 잘 소화하네요. 무엇보다 녹시아의 소환수 역시 하얀색 커다란 고양이로 변해 할퀵이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 심쿵 포인트입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볼 법한 전투사제 느낌의 소녀복 파르바티입니다. 하얀색 머리칼에 머리에 꽃장식까지 파르바티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도 검은색, 흰색, 배색의 리폼 수녀복이 찰떡처럼 어울립니다. 이펙트만 추가해줬다면 슈퍼 코스튬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네요. 베일을 깊게 눌러쓰고 있지는 않아서 진지한 파르바티의 기본 표정이 잘 드러나고 슥슥 암살자처럼 움직이는 공격 모션 덕에 의도한 이미지가 잘 배치됩니다. 원래는 흰색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파르바티의 전용 무기가 검은색 건틀렛이라 이 부분이 가려지면서도 또 잘 어울리네요. 원작에서 최종 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법의 법의 포프입니다. 포프의 상징색인 녹색 의상 위에 고급스러운 골드, 레드 견장과 장식이 덧입혀진 형태입니다. 붉은색의 망토를 두르고 있어 대마도사다운 포스를 풍깁니다. 포프의 의상 중 가장 화려한 의상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원작에서는 이 법이조차 전투에서 죄다 찢어지고 상의 탈의 상태로 다니게 됐죠. 원작에서 마음의 초기 의상으로 나왔던 내일마을 의상 마음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무트가가 아니라 바탄총을 사용하는 승려 전사였죠. 마음의 상징색인 핑크가 대두되기 전의 의상이라 오렌지색 그리고 모험가스러운 모습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고글도 쓰고 있고 치마를 입었지만 활동하기 편하게 타이즈를 착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작에서는 이전까지 메락의 주문 위주로만 의존하던 포프가 대마도사 마트리프의 제자가 되어 비로소 재능을 깨우쳤을 때의 의상, 마도사의 망토 포프입니다. 포프를 상징하는 녹색 의상 위에 검은색 휘장을 착용한 형태입니다. 이때의 망토는 오렌지색이네요. 포프가 위기에 빠진 다이를 살리기 위해 메간테를 사용해 자신을 희생했을 때의 의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겜토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